성원이 되었으므로 숙제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은춘입니다.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기화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및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입니다. 일반 현황은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등 5개과 21팀 12인 상담소가 있습니다. 인력 현황으로는 정원 120명에 현원 115명으로 임기제 및 공무직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94쪽 주요 업무 분량 사무 등을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95쪽에 2021년도 역점 추진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정책과 소관으로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민 기본소득 도입입니다. 10월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임금님표 1점짜리 입종 육성 품종인 헤드의 확대보고를 통한 명품쌀 전략입니다. 명품쌀 생산단지 조성을 1200헥타를 계획하여 800헥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농업용수 개발로 살고 싶은 농촌 정수환경 개선, 남부 생활권 장원 설성된 유명 균형 발전을 위한 농촌 협약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자원순환형 축산환경 조성, 현장 밀착형 가축질병 방역 체계 구축,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공급 기반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지역 농업을 선도할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 지역 도농교류 복합 전진기지 2000 농업 테마공원 활성화 96쪽입니다. 토드 플랜을 통한 먹거리 정의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 보급과 소관입니다. 임금님표 2000쌀 품종 대체 확대 보급을 통한 2000쌀 성과 유지를 위하여 품종 대체 재료 면적이 금년도 3700헥타로 해들 800헥타, 알참리가 2900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미래농업 대응 스마트 농업 기술 보고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하는 도시농업 활성화, 농업인 안정 영농을 위한 경영진단 컨설팅, 과학영농 기술 도입으로 안전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과는 과수육 안정생산 재배연구 및 기술 보고, 임대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97쪽부터 155쪽까지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먹는 시간을 지불하게 되잖아요. 1년에 어느 정도 되나? 전체군요? 네, 전체군요. 18,000명에 대해서 60만 원씩을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총 금액은 그 농민수당 총 금액 인사정도 금액입니다. 네, 금년도는 이제 정확하게 소개한 겁니다. 금년도는 10월부터 12월 3개월간 지급 예정인데 월 5만 원씩 지급 예정입니다. 네, 5만 원, 18,000명이에요. 18,000명이고 5만 원씩. 네, 예, 월 5만 원씩이 되고 연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이제 10월부터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60만 원. 제가 진짜 이상합니다. 네. 혹시 농산물 그 수호작하시는 농산 농업인들 있잖아요. 네. 네.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수호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뭐 중간 역할할 수 있는 걸 제가 요청지를 했는데 혹시 그런 어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제가 지리된 이분이 소작농을 위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사실은 이제 농업이 전문적으로 많은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뭐 농협을 통한다든가 뭐 가라시장 한다든가 그렇지만 긋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네, 혹시 그런 거를 뭐 중간 지원하는 센터라든가 한번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리는데. 예, 예, 그게 네. 그 사업을 위해서 이제 그 먹거리 종합 전략이 이제 수립이 되는 거고요. 우리 이제 2023년도에 본격 가동될 거예요. 주민에서 이제 내년에 사업을 이제 소농을 이렇게 조직화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그거에 앞서서 금년도에는 그 이제 그냥 농사를 줄 수 없으니 주요 핵심 품목에 대한 그 종자를 생산하는 사업을 이제 금년에 추경의 의원님들이 이제 도와주셔서 그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은 없고 이렇게 소농을 위한 사업이 먹거리 종합적으로 안에 속해 있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지금 맨체로이나 그 대지농장 피해가 많죠. 그리고 많이 개선을 하시려고 저감 시설도 보급하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3년간 지켜보면은 일단 개선된 게 사실은 없더라고요. 보면은 지금 FTA 관련돼서 폐업을 요구하는 정책을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되게 현실적으로 폐업을 해야지만 이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죠? 네. 소장님 생각은 좀 저희는 이제 축산을 또 육성해야 되는 부서 입장에서 폐업을 좀 해서 냄새를 없앤다 그러는 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정책이어서 사실은 이제 존재하면서 냄새를 좀 줄이는 그런 사업들을 꾸준히 해서 그 축산하고 농업인들이 양육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좀 가야 되는 게 저희 부서 입장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면적인 거예요. 네. 그 또 우리 축산 환경과죠, 환경과. 환경팀, 환경팀 축산과의 축산하는 팀. 이게 육성을 하는 그 부서의 또 환경에 또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그 부분을 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거기에 대한 피해 대책으로 아마 그 FTA 관련된 손실보상 차원에서 폐업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게 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좀 고민이 많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이천도 도시화가 되는 시점에서 기존에 있던 이제 예전에는 뭐 조금 멀리 축산이 시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아마 축산 시설 주변으로 그 주택가들이 이제 밀집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지금 이제 그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최신 시설로 뭐 그 양계장이죠. 최신 시설 양계장은 냄새 피해가 없잖아요. 많이 줄죠. 네. 근데 이제 축산은 아직 그 재래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보니까 그 냄새에 대한 부분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장님도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네, 그 정책적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재래마에 빠지시는 부분 양면성은 있겠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적으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고민을 해서 재래식으로 너무 이제 오래된 시설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신설을 할 수 있는 뭐 지원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시겠지만 또 쉽지 않은 현실이니까 그거는 추후에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민중이었네요. 네, 굉장히 지금 주로 성원의원 그 내년 좀 악취 관련해서 좀 이게 감사에 관련된 질문 아니고요. 그 거리를 늘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농가와 주변 악취 피해에 대한 민원이 보통 어느 정도로 그 좀 접수가 되나요? 그 악취 민원이라고 이제 지정이 돼서 했던 건 사실은 그 민선 6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명훈 시장님이 이제 악취민원 해결이 물론 이제 축산만 아니고 다른 것까지 해서 이제 했었는데, 고질적인 민원 장소를 7개소를 지정해서 이제 그
중심적으로 이제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유명의 기계소, 네, 부발, 또 그 이천의 그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그 오전이, 네, 그쪽에서 일곱 개 정도가 이제 민원 박신문으로 그렇게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전문가님께 그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이천 시내 다른 지자체와 좀 별개적인 사안의 환경이 하나 처해져 있는데, 저희 이천 시 동문복합이잖아요. 그 동문복합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 사안에 대해서 이런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기존에 우리 농가들이 설립되어, 그 기존치에 먼저 우선으로 설립되어 있는 주변으로도 요즘 주택의 개발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천시 전역으로. 근데 이 농가 설립이 우선이었고 주택이 후로 설립이 된 이유인데, 그 설립이 후로 된 주택단지에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는 사람들이 접수가 돼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고지적인 측면이나 들어올 수 있는 이 주택단지 인근 평방 몇 미터로 이 농가에 대한 어떤 그 주의,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한 어떤 그 정황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근거들을 좀 마련해서 이 악취로 받는 이제 새롭게 거주해서 들어오시는 주거인들에게 어느 정도 이 인지를 좀 시켜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민원적인 측면에서 그 민원의 어떤 이런 그 건수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회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제 좀 생각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실제로 비닐하우스 재배 단지에서도, 논에서도, 그리고 이제 축사에서도, 그래서 이제 어차피 거름이라는 걸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야기 되는데, 지금 얘기한 것 같이 기존에 농가 주변 뭐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들어오는 허가를 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이제 거를 이제 좀 알고 이렇게 이제 주택을 구입하든 새로 신축을 하든 이제 주택 신축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허가 조건에 그런 거를 명시할 수 있는지는, 네, 축산과에 조금 더 좀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는 거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반복적이게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이 취재 상황을 조금 더 저지할 수 있는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보고드리고자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이천시는 참으로 좀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자체예요. 외부인들로부터 살기에 좋고,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 빠르고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도로적인 어떤 편의성도 기반이 되어 있는 지자체로서, 앞으로 우리 이천시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천시 권역 내로 들어와서 거주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여건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네, 또 이 동문복합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지자체로서 이러한 어떤 상황에 대한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추후에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때 발생되는 민원들에 대한 어떤 필수적인 절차들이 좀 적용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주제를 드렸고요. 또 주택가죠. 주택가 인허가 부분에서 그러한 항목들을 뭐 조례나 어떤 상황적인 부분에서 좀 이렇게 기재를 해서 그러한 이제 새롭게 입주하시는 혹은 새로운 곳에 개발을 하시는 분들께 이러한 인지적인 측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한 검토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5만년에서 스마트팜이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들은 목소리는 애시당초 그거를 짓게 된 어떤 동기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때 그 처음에 그 동기가 뭐였는지.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가면에 이제 그 스마트팜이 첨가로운 시라는 연구가 좀 있었고요. 그 지금 이제 불소수지 필름이라는 자체가 이제 새로운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액이 좀 만만치 않게 좀 들어갑니다. 일반 온실은 연동 온실 질 때 30만 원에서 35만 원을 내는데, 이건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이렇게 좀 들어가고 들어오는 연구입니다. 그런데 이 비닐이, 일반 비닐은 오래 쓰면 7년을 씁니다. 그게 이제 쓴다고 그랬을 때 이제 쓰면 되는데, 사실 7년 쓰는 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미세먼지하고 황사, 송화가루 이런 것들이 많이 날아와서 이제 한 4년 쓰면 이제 지붕을 갈아야 되는데, 불소수지 필름은 한번 해놓으면 20년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 제가 10년 된 그걸 가봤을 때를 새로 한 것 같이 탱탱한데 인장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잘 늘어나지도 않고 열에도 강하고
추위에도 강해서 시공을 해놓으면 시공은 그 상태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환경 친화적인 그런 이제 그 시설 자체가 되겠습니다. 다만 단가가 이제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기둥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그 조병돈 시장님께서 이제 이런 게 있다 그러면 한번 시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해서 재배본 결과 연료비도 지금 뭐 거의 60%가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건에 대한 질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거에 대한 그 부소시트 필름에 대한 부분 성능이 좋아서 이제 공급을 하면 좋은데 이제 그때 이제 전 시의 재정도 그렇지만 원래 단가가 비싸서 이거 뭐 6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인데 실제로 이제 내가 진다고 해도 뭐 그 정도 들어가야 되면 좀 불안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확대는 못한 상황에서 와 있었던 거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예,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본 건데 어떤 뭐 청년 창업? 예. 네, 청년 창업을 해서 어떤 이제 그들이 솔직히 제가 볼 때 그거를 처음에 이제 나도 시작되는 걸로 제가 이제 들은 소리가 있고, 예, 후보를 보지만 혹시 그거를 그런 우리 시에서 이제 지원을 이제 주거 하는 조건을 해서 어떤 청년 창업이든가 그때 민간에서 이렇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어요? 그 사업하고는 별개로 그 청년들이 초기에 들어와서 농사를 3년이고 5년이고 임대를 조금 내면서 질 수 있도록 사실은 이제 그 어떤 땅을 만들어서 하우스를 져서 그렇게 해주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2년 정도 저희가 계획을 추진을 했는데 거기를 들어올 사람들이 잘 없는 거예요. 임대료를 아주 이제 할 수는 없고 저희도 이제 그때 이제 시의비를 다 몰아서 논을 사서 거기다 하우스를 져서 그렇게 해서 한번 좀 해보자 라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이제 들어올 사람들이 수요자가 좀 없어서 중지가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별도로 청년 창업이나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계획을 했다가 중지가 됐다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금 2010년에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거 거기가 충청도 쪽에서 또 스마트팜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많더라고요. 이런 수익이 뭐 한 뭐 10억 이상 되는 그런 사업도 제가 좀 봤는데 그런 쪽으로 혹시 그쪽에 와서 한번 불러보고 네, 2007년 이렇게 하우스 농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없을까요? 좀 그것도 잘 활용을 해서 사실 제가 처음에 놀랐어요. 그렇게 돈이 많이 가는 줄. 근데 실제 할 수 있는 거 그때 가보니까 이제 동화도를 심었더라고요. 저희가 며칠 또 가봤더니 역시 동화도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고급화 할 수 있는 어떤 연구, 그쪽에다 이제 앞으로는 어떤 연구 쪽으로 하시려고 한다는데 좀 고급화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서 이왕 어차피 투자된 거 좀 그거 대비해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걸 좀 많은 수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토하고 별도로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혹시 계획은 있는 거죠? 네, 계획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이제 그 농장을 경영함에 있어서 자동화를 하고 자동화를 어떻게 그 품을 돌리고 조종을 할 수가 있나 이거를 통칭해서 스마트팜이라고 합니다. 장목이 아니고 그 환경 조절 관리를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이런저런 뭐 사업 뭐 그 기존에 있는 농가에서도 장업 자동화된 기기가 많은데 그걸 잘 이렇게 좀 집합을 해서 그래서 그걸 한 군데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는 건데 그게 이제 직진마다 또 자동화되는 이제 정도가 다 틀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진흥청에서 만들고 이제 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해서 표준 농장으로 한번 좀 끌어보는 게 이제 그 거기에 만드는 스마트팜 농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표준적인 것들을 뽑아서 거기다 이제 집어넣고 그래서 그걸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온도 관리, 습도 관리, 뭐 물 관리가 되겠고 뭐 햇빛 관리 뭐 이런 게 광 관리까지 아 나중에는 이제 CO2 관리, 측창 열고 하는 것도 다 그 안에 포함이 돼서 운영이 되는 그런 이제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장목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이제 별개의 또 문제가 됩니다. 이 스마트 팜에 어떤 장부를 가지고 이제 하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별개의 부분이 돼서
그거는 또 별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제 성공한 사례가 이제 많잖아요. 네, 이제 저희도 2010년 중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네, 그렇게 이제 성공한 사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장을 잘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 면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술 보급과 소년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연구개발과 감사자료 149쪽부터 15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지금 이제 보면 이제 농기계를 이제 시골에 나이 드신 어른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농기계가 필요하잖아요. 사실 워낙에 농기계가 비싸지만 지금 이제 인쇄해서 해주는 사업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제 보면 마을이라든가 이런 읍면동에서 그 기계 다른 분들이 직접 와서 기계를 직접 그 논을 갈아주든가 밭을 간다든가 그런 걸 원하는 걸 많이 건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혹시 그 농기계를 그 이제 할 수 있는 뭐 수리를 한다든가 그런 전문적인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그거를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그거죠. 네. 농기계의 업무를 이렇게 나눠보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임자가 업무를 하는 게 있고 그 부속기 임대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자가 업무는 이제 농협에서 이제 하게 돼 있어서 농협에 가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예산으로 농기계를 사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트랙터도 사주고, 콤바인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그 공동 임자본으로 이제 사주게 되는데, 이제 농협도 나름대로 이제, 이제 갖고 있는 정보들이 있어서, 이제 작년에 이제 신임에서 모내기 임자업 하듯이, 이렇게 임자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 거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임대사업은 그 이제 부착기 예를 들어서 이제 봄에 쟁인데 사실은 그 가격은 비싼데 이거 며칠 쓰지도 못하는데 이걸 사놓는 것보다 시에서 같이 사놓고 운영을 하면 수익이 좀 높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부속기 위주로다가 이제 임대사업을 좀 하고 있는 게 농업기술 큰 업무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임자법이 이제 진행되는 게 맞고, 또 그거를 좀 하려면 별도의 뭐 영역단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거는 아직 저희 센터에서는 먼저 검토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도 이제 감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보면 어쨌든 이제 그런 교육을 그 농기계에 대한 어떤 농민들한테 교육하는 거는 있어요? 네. 지금 뭐 의원님도 아무 때나 그 작업을 하고 싶다, 트랙터 작업을 하고 싶다, 관리에 대해서 비밀심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전화를 하면 지금 모아서 못하는 상태가 돼서 1대1로 지금 그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 실적이 자료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농기계 교육이 153쪽에 보면 농기계 안전교육은 안전에 153쪽 중간에 보면 농기계 안전교육은 이제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건데 임대 농기계 교육은 집합을 해서 하든 개인적으로 와서 하든 이런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로타리 작업하는 거, 비닐 씌우는 거 이런 작업들은 지금 교육을 원하면 아무 때는 아니고 시간을 정해서 오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실기 교육까지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그 안성 천안 그리고 이제 제천에서 발생이 시작이 돼가지고 2000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발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처음 발생인데 작년에도 2019년도에 첫 해 5농가 그리고 작년에 2020년도에는 4농가 올해는 이제 그게 18농가 확 올라가 있는데 앞으로도 또 추가로 발생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시군은 이제 그러니까는 뭐냐 사전 방해 조치 이행 행정 명령을 이제 내렸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이천시에는 어떤 그런 거를 내신 건가요? 행정 방제 명령을 보고 그 방제 명령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거기는 이제 화산병 예방약이 있습니다. 네. 화산병 예방약인데 작년에 저희가 발생 지역이 되고 그래서 예찰도 많이 하지만 화산병 방제하는 이제 그 면적마다 면적 대비해서 농가별로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방제를 좀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방제가 잘 되게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세균이어서 그 치료약제는 없습니다. 방제약제로 해서 항생제로 해갖고 다 돌려서 방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전정사들을 저희가 끝까지 개도한 게 결국 이제 사람에 의한 유통요법이 발생 지역에서는 전정사들이 오면 좀 곤란하다 해가지고 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전정을 아직도 안성해서 이렇게 좀 데려다 쓰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 그럼 이제 이천도 그 안성에서 이렇게 이제 전정을 통해서 이제 왔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리고 이게 또 조금 어려운 점이 그 이제 기주식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발생은 이제 우리가 사과 대사인데 지금 조팝나무 같이 이제 그 길 옆에 많이 있는 거, 그 복숭아나무, 매실나무, 또 산사나무가 한 그릇이 있는데 거기는 또 병증까지 나타났어요. 이게 이제 과수면목이 아니면서 병증이 나타난 나무는 이제 사과배였는데 산사나무에서도 이제 병증이 나온 거를 2017년에 발견을 했다는 거.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방제를 위해서는 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럼 지금 현재 18농가 예. 다 메모를 한 건가요? 메모를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몇 농가 메모를 하고? 전체 현재까지 메모 농가를 연구개발과장이 부탁드렸습니다. 예, 연구개발과장 오경석입니다. 2010 전체 발생 농가 중에서 어제까지 10농가는 메모를 했고요. 지금 다음 주말까지 7농가를 내보낼 예정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그 방역이나 예산 이런 부분 어떻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매몰 후에 50일 이내에 보상금을 이제 중앙으로 처리를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국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산출 단가가 세 가지로 나눠서 과수에 대한 보상, 그리고 농작물에 대한 보상, 그리고 영농 손실 2년 시에 대한 보상, 그 세 가지가 합쳐져서 총 보상 단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농 보상은 2년 시밖에 안 돼요? 향후에 2년이고요. 향후 2년. 네, 금년도 1년은 농작물, 수확전 농작물 보상. 결국 3년이 되고 3년이 되니까. 네. 그 나무를 지난번에 얘기를 보면 한 25년, 네. 뭐 10년 이렇게 키우는 것도 그게 네. 걸리면 다 매몰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 그 기준이 100주 이상일 때는 6주 이상 발생하게 되면 전체 매몰하게 되어있고요. 6주 이하일 때는 두 번 매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부분과 전체 매몰이 한 몇 프로인가요? 금년도 7농가 중에서 기준을 낮추고 했기 때문에 전체가 메모리 됩니다. 그렇죠. 네, 해당됩니다. 그러면 3년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지 그 이유는 네. 그 전혀 못 받는 데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까지는 됐습니다. 농가에 이제 아픔이 되게 많을 텐데 네. 어찌됐든 그 아픔을 좀 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2020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넓게 펼쳐서 좀 해줬으면 다행입니다. 그 현장에서 한번 고생 많으신데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런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농가와 지도부들에게 함께했으면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조만식이라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료실에 계시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네,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죠? 네. 지지하시는 분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